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 케이스 사례 보고하는 시간이고요. 모발이식 사례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모발이식 하신 분 사례입니다. 수술하기 전에 탈모약을 약간 드셨고요. 잔머리도 조금 있으신 분이에요. 보시면 아예 없지는 않죠. 그런데 굉장히 가는 미니어처라이즈 됐다. 소형화된 모발들이 많은 거죠. 굉장히 가늘고 잘 안 자라요. 이게 길게 자라지 않고 요 짧게만 자라는 이런 모발들이 많은 거죠. 보시면 이 부분에 다 수술을 해야 돼요. 잔털이 있다고 수술 안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여기 제가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좀 디자인을 했죠. 옆머리 측면 교정도 좀 했어요. 이마가 좌우폭도 넓으시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옆머리를 조금 좌우폭으로 줄여주면 이마를 좁히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가운데 부분은 요 정도, 옆쪽으로 하면서 약간 M자가 깊어지니까 더 두텁게 우리가 모발 이식을 했습니다. 1800모당, 모수로 환산하면 3600모 정도 되는 양을 이식을 했고요. 머리카락이 잔머리가 있던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지시나요? 네, 전후 차이를 보시면 최대한 같은 각도와 조명에서 찍으려고 노력한 사진이라 좀 체감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 보셨을 때 역시 솜털하고 가는 머리들은 많은 상황인데, 이 부분이 진짜 머리카락들로 이제 굵은 성모로 이식을 했죠. 측면 요 앞쪽과 보시면 디자인된 사진, 옆머리 약간 이렇게 각진 라인이 남성스러워서 좋은데, 요게 좀 거부감 있으신 분은 약간 이렇게 굴리는 디자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디자인이 좀 더 저는 남성스럽다고 생각해서 좀 더 자연스러움이 있어서는 요 디자인이 좀 더 낫고요. 측면 보시면 예, 앞머리 라인 내려오고요. 얼마 내려왔는지 보시면 차도 네,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후의 결과고요. 모발 이식. 네, 1800모낭 정도 이식했을 때 느낌 차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예, 어떻게 변하는지 네, 보시면 모발 이식이 어떤 효과를 주는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모발 이식 전후 사례 한번 보여드렸고요. 모발 이식이 어떤 느낌 차이를 줄 수 있구나 하는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